예수로 나의 구주사도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나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바뀐 내가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주만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도고 구속한 주만 누리보라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잘 몰라줘도 이 세상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둥지어 십자가 보네 세상 둥지어 십자가 보네 세상 둥지어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가는 찾아 나와 같은 친구와 주님의 뜻과 정말 좋아 많은 사람들 중에
Oh,
오늘 저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두 사람을 대조합니다. 성경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에서라는 사람이 있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집에서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같이 태어났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밑에 한 집 한 교회 안에 같이 에서 같은 사람도 야곱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형제지가 아닙니다. 에서는 먼저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먼저 믿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예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 버립니다. 반면에 야곱은 나중에 창세기 32장 24절 야복나루 터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환도뼈를 치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겠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지금도 저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된 야곱 성경을 오늘 조명을 하겠습니다. 주여 2014년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게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에서 불 끌어내리는 것 내가 원치 않는다. 네가 내게 엄청난 재물을 가져와서 내게 바치는 것도 나는 원치 않는다. 나는 너에게 능력을 나는 너에게 요구하지 않아. 극히 평범한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야곱같이 서리라. 오늘 응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어떤 하나님 앞에 거창한 걸 내놓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오늘 먼저 에서의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7절에 에서를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이며 그는 들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들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창세기 25장 27절에 에서를 가리켜서 익숙한 사냥꾼이요 그런 들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 이 사람 손에 잡히면 모든 생명이 다 죽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생명을 사냥하는 사냥꾼입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익숙하다 했습니다. 대단히 죽이는 데 전문가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돌아봤을 때 나는 걸리는 사람마다 다 죽였습니다. 이 에서한테 걸리면 찢어버립니다. 에서한테 걸리면 상처받습니다. 에서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죽여서 잡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한 해 동안에 많은 영혼을 사냥했습니까? 성경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지금 십자가와 원수의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사람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화평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을 가리켜 당신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화평의 하나님이라. 그렇다면 나는 과연 화평합니까?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려가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분이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화평이시고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성경은 골로새서 1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화평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살인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이게 영적 살인이에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미워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 습관은
가정을 가져가서 가정에서도 그대로 미워합니다. 사방에 다 찢어나 버렸습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계속해서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 생활하는 사람을 완전히 실족시켰습니다.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마치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사람이라 했습니다. 들사람은 목적지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방황합니다. 뭐하러 돌아다닙니까? 죽이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은혜 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 시험들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발등에 불떨어졌는데 그건 아랑곳 없습니다. 다른 사람 일에만 관심 두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합니다. 남을 헐떴습니다. 남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렇게 한 해를 지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정이 화목하십니까? 누구나 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 가정이 십자가가 있는 가정이라면 그 십자가가 있는 가정은 화평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주님 당신 죄 때문에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을 난 용서할 수 없어. 그렇다면 주님도 당신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게 와서 예물 드리라.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 나 앞에 오려면 이 땅의 것을 먼저 부르라.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한 사건을 옮겨갑니다. 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가정이 방황하지 마십시오. 오늘 마음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성경은 창세기 49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루벤이라는 나중에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큰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너는 탁월치 못하다. 너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권세도 갖고 있고 너는 많은 지혜도 있고 다른 아들들보다 너는 특별한 아들로 태어났지만 너는 타올지 못하다. 완전히 뒤로 밀려버립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앞에 옵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말합니다.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에 바글바글 끓습니다.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감정 굴곡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변하는 성격, 이런 감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믿게 해주어라. 난 너 못 믿겠어. 내가 너를 믿어야 너는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줄 텐데 너는 아무리 내게 달라고 해도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어. 오늘 그렇다면 오늘 살아온 순간에 에서 자리를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에서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야곱 자리로 옮겨가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득하면은 이 사람은 두 번째 아주 결정적인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의 에서의 성격을 우리가 보고 있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더니 야곱 동생이 성경은 팥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붉은 것을 죽을 쑤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에서가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30절에 내가 지금 곤비하니 그 붉은 것으로 나로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붉은 것이라 해서니 팥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파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육적인과 영적인 것을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지금 에서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한 끼의 죽 때문에 장자 명분 팔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대신에 야곱은 죽을 주는 대신에 그 장자 명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고 에서는 육적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나는 세상 일에 먹고 살기 바빠서 그 일에 매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영적인 일입니다.
당연히 세상 밖에 일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린다 해서 그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다녀보십시오. 당신은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이 항상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에서는 영적 축복을 포기해버립니다.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립시다. 교회 갑시다 하면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지금 예배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당신은 에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면서 그 영적 축복을 사고 싶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후세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망령된 에서 같은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망령됐다는 제정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함께 배치우려고 네가 영원한 영생의 복을 포기하는 이런 망령된 자가 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버림받아요.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였느라. 하나님 회개할 시간도 안 줘버립니다. 오늘 사랑성들은 우린 2014년 어쩌면 그렇게 또 한때는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너무 생활에 급급하다 보니 예배보다는 세상 일이 더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성경은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찾아야 돼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다시 말해서 예배는 영적인 것입니다. 기도도 영적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영적인 것입니다. 그 일을 찾는 것은 내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50편 5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 관계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녀라면 어떤 관계 됩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대단히 제가 감동받은 것은 이 빙판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기도하러 오셨다는 자체는 여러분 보통 믿음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곧 혼자 돌아가지 않게 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감동하시고 여러분이 반드시 무엇인가는 채워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사람의 세 번째 에서의 모습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 결정적인 아주 구속사적인 한 대단히 중요한 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야곱은 둘째가 첫째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태어난 에서 대신에 장자권의 축복을 이 야곱이 둘째가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어머니 배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합니다. 나는 내 인생 앞에 반드시 누구보다 나는 앞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 운명이라고 말하지 마라. 탈자도 아니다. 반드시 네가 오늘 이렇게 한다면, 이제 소개되는 이 말씀대로 한다면 너도 반드시 야곱같이 나중대장은 먼저 될 수가 있고 먼저 된 에서는 나중대듯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27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염소를 가지고 이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갖다 줄 수 있는 이 음식을 만듭니다. 이게 별미입니다. 특별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별미란 말은. 그리고 그 염소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입혀 주었습니다. 손과 목에 꾸며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가 무엇일까요? 레위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된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제물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도 분명히 레위기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지명해놓은, 구별해놓은 제물입니다. 다른 것 드리면 안 됩니다.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비둘기, 염소 외에는 다른 것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야곱이 아버지 앞에 별미를 들고 나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가 이 야곱에게 가까이 오라 그러시더니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갔던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옷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심 밭의 향취로다. 복을 심는 밭이에요. 옷의 향취가 뭡니까? 옷 냄새를 말합니다. 그 옷 냄새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어머니가 해폈던 가죽옷 냄새입니다. 피의 냄새가 있습니다. 이 가죽에는 피가 있습니다. 이 희생 제물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바로 야곱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 한 희생 제물이 죽고 거기서 나온 옷을 가지고 해입었습니다. 여기는 그 희생 제물의 피 냄새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옷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오늘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이 창세기를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가 첫째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옮긴다면 내게 그 일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로 하나님이 지명한 제물 이 염소가 죽었습니다. 염소가 죽은 이유는 이 야곱 때문에 죽었습니다. 바로 이 희생 제물은 오늘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도저히 2등 된 인생이 1등 될 수가 없는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아들의 옷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늘 한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그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피로 나는 둘째가 첫째 될 수 있어요. 나중 내 내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그런데 예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1절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세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서 별미를 만듭니다.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들고 나갔더니 아버지가 이 사람은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야곱이 가르쳐버렸습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것은 그 짐승은 무슨 짐승입니까? 들짐승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짐승이 아닙니다. 아마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뱀을 잡아왔는지 토끼를 잡았는지 호랑이 그건 못 잡을 것 같아요. 어떤 짐승을 잡아왔든지 들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하는 그 제물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단 한 가지만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면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제물 외에는 축복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오늘 에스가 갖다 바친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어떤 것을 믿어도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아무거나 갖다 바치면 복받을 줄 알았던 예수의 모습은 복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명하셨던 오늘 제물된 그 염소 이것을 별미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한 가지 구체적으로 더 설명할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최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순교자가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입니다. 형 가인이 죽였습니다. 형 가인은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고 가인은 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형이 죽였는데 성경은
이 아벨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 아벨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벨이 들어갔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 예물에 대하여 정가했습니다. 아벨 얼굴 때문에 정가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물에 대하여. 아벨 손에 무엇이 들려주셨습니까? 양의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이 양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벨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했던 제물, 이것을 들고 왔더니 하나님이 그 예물 보시고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 얼굴 털어내고 내 이름 털어내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 권력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받아달라고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중량선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곱은 리브가가 만들어줬던 염소 가죽과 염소 고기를 통해서 별미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한 이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저는 이 사건 앞에서 오바다서를 이제 배경을 소개합니다. 지금 에서와 야곱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바다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서가 이 야곱을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27장 41절에 따라서요 야곱을 내가 죽이리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냐면 한 가지 기억하세요. 2015년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 죽이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 일 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 내게 재앙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그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교회 반대편에 서지 말고 목사님 반대편에 서지 말고 성도 간에 헐뜯지 마세요. 그것을 헐뜯는 사람에게 화가 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듣지 않으니까 그 대상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욕을 하면 욕을 먹을 것입니다. 비판하면 비판받을 겁니다. 그러나 중량선 비판은 당신에게 화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서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복의 원것도 복도 감당 못하는 이 사람에게 야곱에게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 오바다서 1장 15절은 에서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에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나에게 너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전부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벼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나한테 만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때 상급이 아니라 벌할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간다. 자식을 말합니다. 너 자손이 그대로 갚을 것이다.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가정에 방주에서 나와서 구원받고 난 후에 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이라는 아들이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 벗은 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셈, 야벳 형제들에게 그것을 고자질했습니다. 나중에 셈, 야벳은 이 말을 듣고 들어가서 뒷걸음질 쳐서 보지 않고 덮었습니다. 나중에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술이 깨서 누구를 저주합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바로 이 가나안이 누구냐면 함의 아들입니다. 함에게 저주가 내린 것이 아니라 손자, 그 자손에게 내립니다. 오늘 내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오늘 그러면서 성경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이 에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다 1장 16절은 따라서요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는 것 같이 되리라. 자, 본래 없는 것 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태어납니다. 밝아보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말씀합니까? 너 태어날 때 본래 없던 모습 그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 발가벗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야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야, 너 능력이 있구나, 너 머리가 좋구나, 전혀 거의 상관없습니다. 관심 두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오늘 오바다 1장 17절에 크게 하세요. 오직 시온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오직 시온에서 피할 자가 있다 했습니다. 시온산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도성을 말합니다. 이 땅에 시온이 어디입니까?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피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내게 시비하면 피하십시오. 누가 불평하는 자리에 있으면 피하십시오. 서로 다투는 자리에 있으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헐뜯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자리 동참하지 말고 피하십시오. 동침이 아니라 동참. 이 사람은 동침, 그러니까 다 동침을, 잠을 자면 안 되지. 동참하지 마세요. 전혀 생산성이 없는, 발전성이 없는 그런 자리 섞이지 마십시오. 세상 자리에서 피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끼리끼리란 말이 있어요. 은혜 사람은 은혜 사람끼리,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나도 즐거워지고 내 마음이 건강해져요. 남을 헐뜯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습관이 되면 자기 자신의 병이, 몸이, 마음이 병들어버려요. 자, 여기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리는데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오바다 1장 18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시며 그러면서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 위에 붙어서 살라버리리니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는 일을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불이 된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가정은 2015년들은 우리 교회는 항상 이 자리에, 피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면 뭘 말합니까? 너는 불이 될 것이요. 이 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불은 특징이 위로만 올라갑니다. 너는 위로만 올라갈 것이고 불은 옆으로 번집니다. 불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불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옆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정에 번성하며, 자손이 번성하며, 사업이 번성하고, 교회가 번성하며, 하나님이 불이 되게 해주시겠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머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머리 될 만한 꼴이 되어야 머리가 되지. 아멘. 하나님 머리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딴 것 우리가 뭐 능력 찾지 마세요. 피하는 것만 잘하세요. 반드시 부정적인 자리 절대 피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헐뜯는 자리 피하세요. 그 자리 서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종을 건드리면 당신에게 화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수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혹시 목사님께 내가 볼 때는 시험되는 일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은혜 가운데 하실 겁니다. 누구 한 사람 상처받지 않고.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된다는 말은 네가 피하는 것을 잘했는 것을 보고 너는 머리가 되고 불은 위로만 올라가는데 불은 옆으로만 번지고 불은 세 번째가 모든 호롱 뿌리든 모닥 뿌리든 흔들거립니다. 춤을 춘다는 말입니다. 너 인생에 내가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고 날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불은 뜨겁습니다. 매사가 적극적이에요.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매사가 적극적이 됩니다. 가정도 적극적으로, 부부 사이도 적극적으로, 사업도 적극적으로, 모든 교회 생활이 적극적이 됩니다. 뜨거우니까. 이 사실 믿습니까? 계속해서 이 불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불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내 가정에 항상 피하는 것을 잘하면 내 가정의 어두운 그림자는 다 지나갑니다. 근심의 어둠, 불안의 어둠, 두려움의 어둠이 다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2015년들은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가 신지 않습니까? 내가 너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냐. 하나님의 닮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가정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고 말하면서 날마다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한 미워하고 시기한 이 자리에는 당신의 십자가 잘못 붙들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 그 십자가는 미움의 십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야곱은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된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불꽃이 된다 했는데 야곱 아버지 때에는 불같이 올라가는 인생이 될 것이고 불꽃이 된다는 말은 너 때에는 내가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지만 너 자식 때에는 불꽃되게 해줄게. 위에만 있는 거예요. 항상 머리 되는 거야.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자리에 서야 됩니까? 야곱 자리에 서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대조시키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절대 애써 자리 서지 마라. 죽이는 일 하지 말고 사냥꾼 되지 마라.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신앙생활 방황하지 말고 네가 이제 정착할 곳 찾아서 안정해라. 영적으로 안정되어야 여러분 환경이 안정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방황하면 범사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오늘 여기서 요셉은 불꽃이 되고 에서족속은 초계가 된다 했습니다. 에서족속 초계가 뭐냐? 마른 풀을 말합니다. 바싹 말라버린 풀. 너 인생은 마른 풀 인생이야. 가정이 말라버리고 환경이 말라버리고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도 말라버리고 물질도 말라버리고 전부 마른 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불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붙어서 살라버릴 것인지 에서족속에 남은 자가 없어요. 갈수록 자손수가 줄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결국은 야곱은 딱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형 죽이려니까 피해버립니다. 피해서 그는 갔던 곳이 하란 땅이었는데 여기서 그런 금이 환영하게 되었고 그런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죽을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런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2015년은 2014년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바꿔줘야 됩니다.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돈을 많이 벌고 환경의 여유가 좋아지고 모든 것이 세상 내가 살기 참 좋다.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쳐서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변화될 의지가 없어요. 전혀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내가 생각할 때 주여 내가 변화되어야지. 내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누구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돼요? 주님의 모습으로. 그러자 형상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담는 여러분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범사 위에 가시는 곳곳마다 2015년들은 길목길목마다 하나님 축복이 항상 예비되어 있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복합니다. 네.